네. 남 3연패, 여 10연패. 공정의 힘이 쐈다. 아, 여자 단체에 이어서요. 남자 단체 양궁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녀 양궁 쾌거를 거뒀습니다. 소감 듣고 가겠습니다. 3연패를 하는 자리에 항상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3연패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자 단체, 남자 단체에 이어서 지금 잘 했는데요. 나머지 혼성, 개인전들 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결승하는 경기를 보면서 저희도 그 금메달 따는 기운도 받았고 또 오늘 이제 저희가 선수들한테 시합장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런 것도 오늘 큰 경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로 끝날 수 있어서 김재덕 선수랑 김우진 선수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편안하게 쏴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쏘니까 10점에 더 잘 맞았던 것 같고 10점을 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쏘니까 솔직히 말해서 만점을 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무아지경으로 그 경기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강전에서 우진이 형이랑 붙습니다. 제가 깨부시겠습니다. 네. 아, 소감? 참 멋있네요, 소감도. 한국 양궁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결승전까지 우리 남자 단체팀 단 한 세트도 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꺾고 스코어 5-1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비긴 겁니다. 진 게 아니고. 최동호 평론가님. 예. 아, 정말 이 기록도 전무후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대표팀이 따낸 이 금메달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순금 100% 퍼펙트 골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퍼펙트 골드예요. 예, 왜냐하면은 8강전, 4강전 또 이 결승전까지 우리 남자 대표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8강전 일본에서는 일본 선수들이 1세트 쏘고 난 뒤에 표정이 어이없는 표정이었어요. 왜 어이없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지? 얘네들이 인간이야? 우리 대표 선수들을 보고 이 정도 표정이었거든요. 이 4강전 이 중국 그리고 결승전 프랑스에서 세트 스코어 5-1로 이겼는데요. 2, 3세트에서는 이제 한 선수가 두 발씩 쏘니까 모두 6발이잖아요. 네. 6발 가운데 5발이 1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은 9점이었고요. 어느 나라 대표팀이 우리 대표팀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우석 선수는 모두 다 6발을 쐈는데 6발 전부 다 10점 만점이었고요. 6발을 전부 다 만점을 쏜 겁니까? 예. 신궁이 그래서, 괜히 신궁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이 신궁의 나라 한국 양국 대표팀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고요. 남자 대표팀은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우진 선수, 이우석 선수 또 남다른 뭐 이런 약간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인연이 그동안 좀 유독 없었나 봐요. 불운했죠.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2020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로 했었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19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됐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이우석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1년 연기가 됐어요. 다른 종목이었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1년 연기되다 보니까 양궁협회는 1년이 지났는데 1년 사이 선수들의 기량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지난해에 뽑았던 대표 선발 무효라고 선수 다시 뽑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2021년 올림픽 대표 선발할 때 이우석 선수가 합류하지 못했죠. 아하. 그래서 이번 이 파리올림픽이 이우석 선수는 생애 첫 올림픽이고 생애 첫 올림픽 결승 단체전 결승전에서 6발 모두 다 10점 만점을 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요 저 경기에서 이 선수 때문에 볼륨을 몇 번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덕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덕 선수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우렁찬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의 조치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대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덕 선수가 저희 이제 선수들을 보고 이제 화이팅 외쳐야 되는데 상대 선수를 보고 외치는 경우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재덕 선수가 긴장도 하고 각성 상태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놓친 나머지 주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파이팅을 외쳤는데 보면 앞에 선수한테 뭐 이걸 뭐 의도하진 않았겠죠, 평론가님? 그렇죠? 그냥 너무 파이팅을 우리 팀을 위해서 외치다 보니까 뭐 미피적 꼬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뭐 방해하겠다라는 생각은 없겠지만 상대 선수를 내가 이기겠다 이런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 김재덕 선수가 도쿄올림픽 때 이 함성으로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돌연변이 선수예요. 양궁은 경기장 분위기가 정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재덕이라는 선수가 등장하더니 시도 때도 없이 뭐 화이팅 뭐 힘내자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가 나타난 게 해외 선수 중에서도 김재덕 선수를 쫓아오는 선수가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함성을 지른 선수가 이게 일종의 선수들끼리 기싸움이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김재덕 선수가 올림픽 출국하기 전에 해외에서도 함성 지른 선수가 등장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원조는 나다. 오리지널리티가 나한테 있으니까 이번에 파리에 같은 더 크게 저 입모양 좀 보세요. 저렇게 크게 지르겠다라고 했는데 주의를 받았지만은 다음 올림픽부터는 상대 선수를 향해서만 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그냥 무난할 것 같죠. 아, 네. 제가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저 김재덕 선수의 저 열의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 미소가 사라지지가 않는데. 양궁 대표팀 이번에 뭐 역사를 썼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여자 단체는 무려 10연패, 남자도 뭐 3연패. 그 뒤에는요, 바로 이 사람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오늘 조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입니다. 양궁계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는데요. 여자 양궁 10연패 이후에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또 앞으로 본인들의 기량을 살려서 더 차분하게 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꼭 꼭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도와주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할 수 있는 거는 뒤에서 다 할 생각입니다. 선수들이 아무쪼록 건강하게 남은 경기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제가 거기에 묻혀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잘 좀 선수들 찍어주십시오. 네, 양궁 대표팀의 뒤에는요, 40년간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심양명 지원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는요, 정말 세심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40여 년간 뭐 후원을 할 때 500여 원을 투입한 거 외에도 이번 파리 올림픽 정말 동선까지 관리했다는데 어떤 것까지 지원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 경기장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다 조성해서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나 화장실 걸음 거리 숫자까지 다 아주 세밀하게 다 그 측정을 해서 그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한다거나 해서 이러한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이번에 그 여성 단체전 출전한 우리 선수들 전부 세 명 다 이 대회 첫 출전이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그게 기우였다는 것을 이런 물심양명 지원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1등 금메달 그 시상식에서 숫자 그 손가락 1과 이 메달 이러면서 그 10연패의 그거를 우리 선수들만 할 수 있는 세리머니였다 이제 이런 것도 보여줬잖아요. 그럼 우리 선수들의 어떤 용기 그리고 그 피나는 노력 그 뒤에 또 숨어 있는 저런 물심양면의 지원이 그리고 또 굉장히 그것도 뭐 아주 기술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했던 그런 지원들이 아마 함께 그 모여서 이루어낸 쾌거가 아니었나 생각해서 보는 내내 굉장히 흐뭇했고요. 또 이 선수들이 그 선발되기까지의 과정도 정말 이거는 정말 실력으로 가능했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흐뭇하게 아마 그 광경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의 양궁 사랑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식당 화장실 이동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세심하게 이 선수들의 동선 관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선수들이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기 전에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나씩 보고 또 한식 먹고 싶을까 봐 맛있는 한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방장도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경기에서 특히 이게 굉장히 주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원에 기술 개발 지원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통한 슈팅 로봇이 양궁 대표팀의 우승 비결로 꼽힙니다. 이거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 인간 선수와 훈련하게 되면 우리 대표팀 선수를 긴장하게 만들 선수가 없는 겁니다. 아,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영역에서는 서로 긴장해서 싸울 만한 그런 예. 등급이 아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슈팅 로봇을 개발해서 이 평균 점수가 9.65점, 10점 만점이잖아요. 9.65점을 평균으로 쓰는 이 슈팅 로봇하고 실제 경기처럼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현 선수 굉장히 슈팅 로봇하고 경기할 때 압박감을 느끼는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니까 우리 선수들은 얼마나 여러 가지 이 훈련에도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하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는 현대에서 지원해준 것 중에 우리 심박수 있죠. 네. 이 심박수가 의미하는 것은 이 스포츠에서 심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긴박한 순간에서 그래야지 집중하고 몰입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집중해서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게 이제 스포츠 심리에서 최고의 목표인데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심박수입니다. 심박수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센서를 신체에다 달고도 심박수를 달고 훈련했는데 네. 훈련하다 보니까 이 센서가 있고 줄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그룹에서 또 연구진을 동원해가지고 이 센서 없이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 촬영만으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까지 만들어내서 선수들 훈련에 동원을 했다라고 보니까 얼마나 현대차가 진심으로 양궁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저는 단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지원을 다 해준 건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지원은 하되 관여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현대와 이 양궁의 인연이 이제 88년 서울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고서 그 당시 정부에서 재벌 기업들에게 우리가 메달을 따야 되니까 종목을 할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은 레슬링 메달 만들어라. 현대 너희들은 이 양궁 키워라.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양궁협회만큼은 지금까지 그렇게 스포츠단체 분란이 많은데 단 한 번의 잡음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하되 관여는 하지 않는다. 투명성, 공정성만은 지켜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차별화된 어떤 지원을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슈팅 로봇 연습 장면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시죠. 저렇게 연습을 하니까 도저히 뭐 다른 나라 팀들이 이길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드는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지금 보니까 그냥 뭐 단순히 아날로그적인 훈련이 아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 뭐 AI의 만남 이렇게 해서 기술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대결에서 어쨌든 이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저 슈팅 로봇도 바람이라든지 이 화살에 나가는 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고려 것을 요소를 다 고려해서 정확도를 늘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9.65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데 기술 개발이 되면은 점점점 10점 만점을 향해서 가겠죠. 그러면 그 슈팅 로봇을 상대로 해서 이겨야 하는 그런 선수들의 압박감이라든가 그런 그 경쟁 심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메달을 따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지금 한 40년 동안 후원을 하면서 한 500억 정도를 썼다고 그래요. 그럼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이제 투자한 건데 정말 장기적인 그런 그 투자 그리고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지원하는 현대차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고
내친김에 현대차에서 그 급발진 그거 피해 막을 수 있는 그 저 뭐예요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그 볼 수 있는 카메라 설치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좀 시도해서 국민들한테 좀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기술 개발도 좀 해서 국민들에게 네.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양궁은 대표적인 이 멘털 관리 스포츠입니다. 임동현 코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이 없는 로봇과의 대결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아, 우리 양궁 선수들 정말 강철 멘터를 길렀습니다. 10연패를 달성한 여자 양궁 대표팀 이 심박수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평온한 심박수였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이 중국의 결승에서 있었던 이 게임에서 어느 정도의 심박수가 심박수였는지를 좀 측정을 해보니까 최고 심박수 전운영 선수 같은 경우는요 81 BPM, 안취시안 같은 경우는 108 BPM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인이 평균 심박수, 성인의 평균 심박수가 휴식 시에 60에서 100 BP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마음인 것처럼 전운영 선수가 화살을 쐈다는 겁니다. 이런 심박수 유지를 위해서 또 훈련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막 어디 경기장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양궁도 그러고요. 이제 공기총에서 사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경기를 쭉 보는데 그 전혀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쏘기 전이나 쏜 후나 그러니까 우리가 쏜 다음에 만질만 있으면 엄청 환호가 좋아하는데 그런 표현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평정심을 유지하고 긴장하지 않는 것이 점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슈팅 로봇을 상대로 해서 게임하는 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전용 경기장을 유사하게 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보통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는 심박수가 60에서 104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운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70 심박수가 76일 때 10점 만점을 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평균이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휴식 취할 때보다도 훨씬 더 평정심을 유지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멘탈 훈련, 뭐 슈팅 로봇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떤 환경 같은 거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과의 어떤 산출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 멘탈 관리 또 소음 이런 훈련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축구 경기장까지 가가지고 훈련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표팀 선수들 힘내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